안녕하세요, 콤마입니다. 이곳은 코엑스 전시장에 나왔습니다. 코리아 빌드라고 하는 종합 건축 박람회장인데요. 저희 콤마는 이니쇼와 그 다음에 라르고 2 모델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. 한동안 이제 박람회가 매번 있다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를 쉬었던 것 같아요. 기존에 이제 코리아 빌드라고 하는 건축 박람회는 처음 나왔는데요. 아마 볼거리들이 엄청나게 일관이간 뭐 1층하고 3층 전관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볼거리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. 아직 저희가 출장을 갔다 와서 점심시간 넘게 제가 오다 보니까 아직 전체 관을 돌아보진 못했는데 아마 4일 동안 있으면서 아마 이 안에 참가한 모든 회사들의 뭐 수입 상사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. 뭐 앞에 보니까 뭐 일본 브랜드, 뭐 중국, 뭐 다양한 나라, 터키, 다양한 곳에서 나왔네요.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습니다. 이니쇼가 지금 계속 이제 소비자 반응이 너무 좋죠. 그래서 계속 저 이니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 8월 말, 9월 그 사이에 저희 디아라고 하는 정박용 카라반이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. 지금 설계 막바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. 아마 샘플 차량이 아마 8월 지금 동아전람에 가지고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좀 하는 데까지 해보고 나오면 8월 22일 동아전람 박람회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중에 없는 모델이기도 하고 시중에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마 콤마가 만드는 정박용 카라반은 정말 독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라르고 2 신 모델이 나와서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. 텐트 제작도 됐고 차량도 이제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알루미늄 전체 바디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바디를 가진 라르고 2 모델이 이제 출시를 해서 이제 판매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첫 스타트가 코리아 빌드 코엑스 박람회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 아마 8월 중순 이후부터 아마 출고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.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차들이 출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신차 개발로 인해서 그 출고 영상을 좀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워낙 여름 휴가이기도 하고요. 오늘부터 수, 목, 금, 토 8월 3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빌드 위크라고 하는 박람회장입니다. 코엑스에 있으니까요. 아마 구경 오시면 정말 다양한 볼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축 자재와 뭐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들 뭐 어마어마합니다. 뭐 캠핑에 관련된 부분들 소재 하나하나의 볼거리들이 정말 많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오셔서 좋은 볼거리 보시고 구매 B2B 라인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콤마 상가에 있으니까요. 오셔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